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악해도 하나님은 그 도덕적으로 악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살아있게 하시고, 어? 뭐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에게까지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실 수밖에 없도록 특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 중에도 특히 모세오경, 율법은 완전히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딱 주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자 2부 세미나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무서워서 무서운데 그 무서움,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렵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 형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또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어쩌다가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우리들의 사랑은 쉽게 말해서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다. 만큼 왜? 서로 서로가 사랑을 한다 그러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은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그 아주 세상적인 유치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기어오른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게 옳다.
이러한 이 세상적인 기존 관념이 다 옳다고 배겨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이건 아닌데. 네. 이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형벌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은 원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과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판연하게 다르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뭐를 보내겠다?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사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다 구원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은 깨달았을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언제까지? 예,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네. 오순절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탁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어때? 그 제자들이 와 이거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녀로 해주셨구나.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를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자꾸 안 믿겨. 그러면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네? 뭐 자꾸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무조건적이야. 그런데 그것이 같은 하나님이야. 조건적인 하나님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조건적하는 구약에, 특히 구약의 모세 율법에 조건적인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게 같은 거라고. 그래서 같은 성경 한 권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같은 게 됐죠?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 성경. 자,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구약 성경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 하나님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자,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다. 자, 구는 옛날. 신은 새, 새거. 자, 약은 뭐예요? 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한 약속, 새롭게 한 약속. 그게 알고 보면 다 같은 약속이다. 이렇게 되면 같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약 이코르 신약이에요. 자, 구약도 무엇이고? 약속이고. 신약도 뭐예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의 성격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당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신약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약은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할 때는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라. 깊이 연구하라. 깊이 배워라. 왜?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그 모세 율법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구약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나 얘기야. 그거를 알면 구약의 하나님도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하나님이다. 그런 것 같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쉬운 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약속은 약속인데 새 약속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불러요?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뭐예요? 같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 율법. 새 언약은 뭐예요? 이거는 모세 율법. 옛 율법. 또는 옛 뭐예요? 계명. 계명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새 계명. 그런데 같다. 자, 그러면 모세 율법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아, 네 원수가 너를 때려가지고 네 이빨이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해라? 너도 때려서 이빨 하나 빼라. 네 원수가 화상을 피거든 너도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네 원수가 너를 때려서 네 눈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뺄 수 있다.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계명은 자,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계명은 누구 계명? 이제는 모세 계명이 아닙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누구의 계명이다? 모세의 계명은 모세의 계명은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빼라가 모세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계명, 내 계명은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죠. 계명은 내 입술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눈 빼라. 눈 빼라와 서로 사랑하라. 눈 빼라는 옛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뭐예요? 새 계명이다. 이게 같은 것이다. 안 같잖아.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저도 이걸 몰랐어. 제가 옛날에 이거를 빨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눈 빼라 하고, 원수도 뭐예요? 사랑해. 이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 요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율법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모세 율법도 누구 얘기다? 나 얘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면에서는 같아요? 예, 약자가 같은 거야.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약속. 아, 그런데 그게 어때 똑같은 약속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내가, 이 말을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라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던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율법은 틀렸어. 이러지 않았고, 그 모세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모세율법은 좀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여러분. 자, 그러면, 눈 빼라가, 눈 빼라는 모세율법입니다. 그게 옛 계명이야. 예수님 계명대로 하면, 새 계명대로 하면, 왼쪽 눈을 빼거든? 오른쪽 눈도 돌려대라가 이 새 계명이야. 그것이 완전케 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누가 때렸는데 내 눈이 하나 빠졌다. 자, 내가 이제 외눈배기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 눈 하나만, 상대방의 눈 하나 빼면 내 분이 풀려요? 내가 지금 병신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성질은 어떻게? 그 새끼 어떻게 돼? 죽여버려야 돼. 나를 병신을 만들었어 지금. 내 평생인 눈 하나밖에 없는 애꾸가 돼버렸어. 그래 죽여버리고 싶지. 구약은 너희들 심정 잘 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네 눈 하나 뺐기 때문에 뭐예요? 너도 눈 하나만 빼는 데서 어떻게 끝내라. 그거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그만큼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옛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그런 율법을 줬으나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나는 그 모세 율법을 나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나 같은 거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눈을 하나 뺐다. 나는 병신이 됐다. 그 내 눈 뺀 놈은 나의 뭐가 된 거요? 원수가 된 거요. 그러면 그 원수를 미워하고 노하고 미워하면 뭐 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지킬 자신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모세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지만은,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한 거다 말입니다. 본래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은 뭐다? 네 눈을 뺀 네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거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모세 계명이 세요. 예수님의 계명이 세.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 이것이 진짜 계명인데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너희들한테는 수준을 어떻게? 낮췄다. 이 말입니다. 수준을 낮춰줬으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하늘의 법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법은, 내 계명은, 네 눈을 뺀 놈을 미워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면, 그거는 살인한 거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본래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그 수준을 하늘의 수준을 확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거야. 그런 눈 빼면 어떻게? 눈 너도 눈 하나만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뭐예요? 이빨 한 개만 딱 빼. 그것도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났네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빼면, 미워하지도 못해. 화도 못 내. 우리 교인들이 솔직해야 돼요. 성경을 딱 보면, 이걸 딱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한번 노력해보지 뭐. 이거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래, 자, 보세요.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개새끼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 아, 그 자식, 그 바보 같은 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정직하면 이 말을 보고, 어떻게? 사표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표 안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하는 거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 지금 유대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수준을 낮춰서 준 거야.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요? 간음했어. 그거는 우리 모든 남자들의 본성이요. 그 섹시한 여자를 쳐다보고 할 수 없는 남자는 빙신이야.
이거는 모든 남성들의 뭐예요? 정상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죄야. 본성이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그렇죠? 본성이 죄야.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본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멋진 여자가 나타나. 아, 저 엉덩이 좀 봐. 이거는 우리 남자끼리 모이면 뭐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야. 그런 말 못하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뭐로 보는 거예요? 빙신새끼야. 네. 아시겠죠? 뭐 여자도 그렇죠? 멋있는 남자 다 보고 한번 안기고 싶어. 우리들 본성이야. 우리들 본성 자체가 음란해. 자,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눈 빼버려. 뭐, 이제 이럴 수 있게.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요? 모세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모세 율법보다, 모세가 준 십계명보다 더 무서운 십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준 세계명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또 이래서 누구든지 마누라가 지겨워지거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어떻게 버리면 된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릴 수 있다. 이야, 이거 얼마나 편리했겠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수틀림 뭐예요? 나는 이혼한다. 사인하고 주고 가. 그러면 끝이야.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유치한 법이요. 이게 모세 율법이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세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마누라를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러셨다. 모세가 너의 마음을 마음에 뭐요? 워낙 너희들이 워낙 악하니까 수준을 낮춘 거야. 아시겠죠? 낮춘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워낙 왜 악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을 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악해요? 그렇죠.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법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개판들이야. 근데 법이란 게 없어서 노예 사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라도 어떻게 주는데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뭐 원수도 사랑하라. 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한 하늘의 법인데 적당히 나가서 타협한 거예요. 그렇죠? 눈 빼거든 너도 눈 하나만 빼고 끝내라. 이빨 빼면 이빨로서 끝내라. 그래서 하늘의 법을 어떻게 수준을 낮췄어. 왜? 너희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수준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부부가 되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뭐가 됐으니 한 몸이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본래 그런 거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아주 완전히 무법자가 되었으니까 불완전하게 수준을 어떻게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준 거지 본래 하늘 수준은 뭐예요? 아니다. 하늘 수준은 하나님이 짝지었다면 그건 나눌 수 없다.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눈을 빼도 화 안 낸다. 자, 하나님 수준의 법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어디 법이야? 천국 법이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어디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근데 세상 법도, 뭐, 십계명 해가지고, 뭐, 거짓말 하지 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은, 본래는 어디 법을? 천국 법을 세상 수준으로 좀 낮춰서 줬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천국 법이나 마찬가지. 왜? 뭐를 보면? 마지막 계명. 열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하인이나, 탐내지 말라. 그 탐내지 말라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느껴야 돼? 나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럽니다.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예요? 단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웃의 무엇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다 보니까 이야 비싼 차가 있더라고요. 그 비싼 벤츠가 있더라고. 근데 이야 좋겠다. 탐나야 안 나요? 그렇죠? 그 탐나는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을 때 탐낸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향이지 죄 짓는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로 그 똑같은 죄다. 그러니까 탐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본성이야. 본성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진 동일한 본성이요. 하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탐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 그거를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을 때. 왜 그런 계명을 줬을까? 그렇게 그런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왜 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알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에 뭐 99.99%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뭐요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지켜. 그래서 지키라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명령이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 벌 받아야 돼. 명령이라면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그러한 명령, 십계명이 있는 구약을 뭐라고 불러? 구약이래.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뭐예요? 약속이래. 언약이래. 그 명령이 왜 약속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읽으면 뭐예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줄 때는 이 세상 차원을 조금 낮춰서 줬지만 그게 본래는 뭐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음란한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은 어떻게? 타고난 우리들은 실제로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쳐다보지만 않으면 죄 안 지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주의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 완전주의 중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욥이라는 사람이야.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세웠다. 무슨 약속을 세웠다? 그 아름다운 처녀가 지나가도 나는 절대로 안 본다고 눈 보고 뭐라 그랬다? 누나, 나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너도 글로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뭐가 필요했던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약속할 정도로 본성은 쳐다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본다면, 내가 그 처녀를 본다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자, 불의한 자, 그렇게 쳐다봤으니까, 쳐다보면 그게 불의한 자고, 환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 욥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명령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욥은 자기는
그 참 많이 그 처녀들을 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뭐예요? 안 봤어, 욥은. 안 봤어. 예, 네,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자기는 지금 뭐예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고통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무엇이다? 벌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욥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 자, 쳐다보는 것도 가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렇죠? 도덕적 수준이. 네. 보통 우리들은 쳐다보는 것쯤은 뭐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욥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욥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 이런 사상을 완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처녀를 쳐다보고, 마음에 그 음심을 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탐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탐나는 거예요. 아, 저런 이쁜 처녀하고 한번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탐심이야. 그 탐심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는 걸 못 지키면 우리는 십계명을 범한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줬다. 주신 목적은 뭘까요?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라고 주셨을까? 아니면, 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라고 줬을까? 어느 쪽일까요? 자, 내가 내 십계명 줬다. 이거 지켜?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탈락이야? 그 목적으로 주셨을까? 와, 나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을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건 그러니까 난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완전주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이래서 온갖 혼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본래의 율법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안 했더라면 내가 탐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뭐예요? 알 수가 없었다. 왜? 나에게는 뭐니까? 정상이니까. 나에게는 그거,
탐낸다고, 그러니까 나쁜 죄를 지었다고, 뜨끔하지도 생각 안 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줄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은 뭐하며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자,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율법이 뭐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십계명을 보고 탐내지 말지라는 계명을 보고 아 나는 절대로 지킬 수가 뭐예요? 없는 계명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계명을 어기면 나는 벌 받는 거예요. 무슨 벌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죽음으로부터 왜 자기는 무슨 수를 써도 어떻게 탐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운명은 무슨 운명이요? 죽을 운명이야. 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하, 그러면 나는 천국이고 뭐고 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깨달으면 어쩌려고? 깨달으면 어쩌려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지킬 거야. 끝까지 율법을 지킬 거야. 십계명을 지킬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본성적인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못 깨달은 사람이요,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야 옛날에. 예, 그래서 잘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요? 딱 너는 잘 지켰구나. 됐어. 너는 천국으로 가. 이런 걸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와 십계명에 탐내지 말지냐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는 가늠한 일 없어. 여자, 남의 여자 건드려 본 일 없어. 그러므로 나는 뭐요? 의로운 의인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나 같은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 누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거요? 예, 네,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 잘 지켰어. 나는 지켰기 때문에 가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못 간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살았어. 그 생각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나는 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죄로 변질이 돼서 이 율법과 이 십계명과는 거리가 뭐예요? 멀어도 한참 멀다. 예. 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천국과 거리가
멀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야. 네. 박수 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야, 보세요. 자, 율법이 뭐 하도다?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즉, 그 선한 율법이,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선한 계명만 딱 보면 나는 어떻게? 난 죽었어. 가망 없어. 가망 없어. 그런데 왜 선하냐? 너무 선해서 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선은 못 지키면 지키는 선이, 못 지키면 못 지켰다고 해서 죽이는 선이냐? 자,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십계명을 준 것은 오직 죄가 뭐예요?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네. 죄가죠. 그러니까 내가 탐내면서도 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조차도 한 일이 없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아서 십계명을 보니까, 아니, 나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죄인이다 라는 것을 십계명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일 때는 이 세상에 내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생각했고,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뭐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해방됐다, 이거지. 어떻게 해방됐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욥도 자기는 죄 지은 일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냐? 이건 민 부당하다. 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대드는 욥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와, 나는 죄인이구나. 그 성령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십계명을 보니까, 이건 나는 지킬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나는 철저히 뭐야? 죄인이야. 그렇다면, 그런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은혜로 갈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 은혜는 뭡니까? 자격은 따지지 않는다. 왜? 자격을 따질 수가 없어. 계명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킨 놈은 자격이 있고 이런 거를 논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다음에, 아하, 나는 뭐가 없구나? 성령이 없구나. 나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 이때까지는 나는 성령 없어도, 은혜 없어도, 어떻게?
나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을 예수님은 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네! 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의 맨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 저 자식들은. 그러니까 저 자식들은 절대로 뭐예요? 천국 못 가.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줬다고 모세를 통하여. 그럼 우리는 이거를 잘 지키고 사니까, 우리는 십계명 잘 지키니까 천국 갈 거고, 저 자식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들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아, 내가 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틀렸구나.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오해하고 살았을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멋떨어진 말입니다. 뭐라?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니까? 성령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 그걸 깨닫게 해서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따라 가지고 이거 지키고 안 탐내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 왜 그게 복이요? 왜 복이요 그게? 그래야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무조건적 그거 따지지 뭐요? 않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조건 없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나는 본성적으로 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뭐 계명 십계명을 지켜서 뭐 천국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웃겨도 뭐요? 한참 웃겼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그래.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밖에 없어? 은혜의 길밖에 없어. 내가 너 대신 죽어주고 내가 너를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 그러니 이거 좀 믿어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로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은혜를 이 은혜의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여겨 주겠다. 이거를 믿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복 산상순에서 산상순이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서서 가르치는 그게 맨 첫 번째예요. 그때 제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들은 십계명 지킬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죄인으로서 내가 준 하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안 돼.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 대신 뭐요? 죽고 너희를 완전히 조건 없이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듣고 나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설명을 하기가 이렇게 저도 이거를 깨닫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뭐 깨달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깨닫지는 뭐예요?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십계명을 준 것은, 보세요. 자,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요?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탐낸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십계명을 딱 보고 보니까, 우와, 내가 탐 많이 냈는데? 오늘도 주차장에서 벤츠 보고 침을 흘렸는데? 그러면 나는 가망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는, 지켜도, 지킬 수도? 그래서 이건 탐내지 말라. 어떻게 하는, 앞으로 탐 안 내겠습니다. 그거는 내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만 탐 안 내는 사람이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시고, 그럼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 말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 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게. 그게 새 언약이야. 약속이라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알겠지? 원수 미워해서도 안 돼. 그 미워하는 거 다 살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더 뭐요? 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할 곳은 뭐요? 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그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도 죽어야 돼. 우리가 죽고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이런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뭐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 뭐
내 죽은 마누라 만나가지고 다시 부부로서 살고 싶다, 뭐, 이래서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해서 천국 가면, 장가 갈 일도 없고, 뭐요? 시집 갈 일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 그러냐? 그건 뭐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인간이 아니야. 이 인간은 어쨌든 뭐 죽을 수밖에 뭐요 없지만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는 뭐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와 동등이요. 그래야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탐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를 지킬 수? 당연히 지킬 수 있어. 뭐, 내 눈하고 약속 안 해도 돼. 내 본성이 뭐, 여러분, 탐내는 거 스트레스입니다. 갖고 싶은데 못 가지고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많이 괴롭히지. 저 집 마누라는 급한지요. 당신이 뭐야? 그런 남자도 괴롭고 탐심이란 게 이게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살인하는 것도 뭐예요? 뭐가 탐나니까? 뭐가 탐나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도. 여자 이브가 뭐가 탐났어요? 선악과나무. 와, 보암직하고 뭐요? 와, 맛있을 것 같고, 탐스러움지라, 탐심. 아시겠죠? 그래서 탐심은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한 계명만 해도 뭐예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는 그런 뭐 새로운 비점을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새거야. 천사 같은 흙으로. 하나님은 흙으로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몸은 혈과 육이라 그런다. 혈과 육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우리가 탁 깨어났을 때 홀연히 어떻게 변화시켜 천사와 동등하도록. 그제서야 우리는 뭐요? 완전해요. 완전해. 그것이 그 천사처럼 되기 전에 완전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참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새로운 비조물을 물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렇죠?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아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무슨 계명이라고? 아, 무엇이라고?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십계명,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 한 거라? 탐내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말이야. 그게 약속이야.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고마워 안 고마워? 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 그래서 쉽게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관한 궤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법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단어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법궤라는 단어 없어요, 여러분. 예, 놀랍죠. 저도 맨날 법궤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궤라는 말이 없고 다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아니면 그냥 궤입니다. 법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Ark, 궤가 Ark거든요. Ark of Law. Law는 율법이죠.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 그냥 언약궤 아니면 그냥 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그것도 뭐예요? 약속이었는데 조금 차원이 뭐예요? 낮은 불완전한 약속이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줘서 새로운 피조물까지 예,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된다. 그때가 되면 탐나고 안 나고 있을 수가 없다. 왜? 이제는 이 세상에 최고이신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뭐가 탐나?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 내가 세계명 준다. 서로 원수도 사랑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이제 진짜.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케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것은 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줬다. 무엇을 구하라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일단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을 줬으니 그동안 너희들이 율법을 보고 아 이건 난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은 수준이 어떻게 낮게 준 거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신 약속은 완전한 약속.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약속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세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지금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여섯 가지 다른 계명이,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랑을 어떤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의 모세의 오경,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모세 율법 630 몇 가지가 올라와서 요약해서 십계명이 되고,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 맨 꼭대기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율법 없이도 나쁜 짓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 꼭대기 사랑하라까지 가면 그 율법 없어도 그 율법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율법을 탐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는 그 약속을 믿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실 리가 없죠.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아시겠죠?